전쟁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미 싱크탱크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은 2027년쯤에야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 초에는 CSIS가 24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6년에 양안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인 1월 27일 1년이나 더 앞당겨져 2025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27년 양안전쟁 발발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대 개입은 파병선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2년 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미국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 대만을 두고 미중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는 평범한 군사 관계자나 전문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 미국 MBC는 마이클 미니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통해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클 미니언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공중기동정찰사령관쯤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미 공군의 사성장군입니다. 즉 공군 대장인 건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 공군 수뇌부 중에서도 최고위급 핵심 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미니언의 발언은 남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미니언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또 전략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24년은 대만의 총통선거와 미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입니다. 양 국가 모두 선거로 인해 미중 갈등의 대비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즉 2027년 침공설과 반대로 전쟁의 발화점을 중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침공 사전 준비에 시간을 오래 투자할수록 불리해지는 건 중국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대만 침공 시기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장한 2026년인데요. 또한 CSIS는 24개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안전쟁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CSIS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3주간의 전쟁으로 미군 측에서만 3,2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항공모함 2척 파괴, 기차함정 최대 20척이 파괴되는데요. 또한 전쟁에 휩쓸린 한국에서만 주한미군 4개 전부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증발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3,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파괴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반면 중국의 피해는 병력 10,000명 전사, 함정 138척 파괴, 항공기 155대 파괴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괴멸하며 미국 또한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볼 것도 없이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 정세의 균형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안보적으로도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미국의 대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모델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해서 중대형 전투함, 장거리 미사일 대신 제블린 스팅어 등 보병 휴대용 대전차 대공 무기와 단거리지 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국토 깊숙이까지 유인했다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대만도 중국의 유격전과 소모전을 강제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CSIS는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도 대만 내륙에서 난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의 조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과 목적을 갖는 양안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중국은 대만 전령에 이 시간에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은 미 태평양 함대와 대한민국의 주둔 중인 주한 미군의 공중전력 그리고 주일 미군의 해상전력이 대만에 도달할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6단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회색지대 구축입니다.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침공 위협도를 올리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건데요. 다음 2단계는 중국 푸젠성에서 약 9km 떨어진 대만 마주섬과 6km 떨어진 금문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질로 잡고 대만의 흡수통일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전면전의 상황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점거 상태고 대만은 당연히 흡수통일 제안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을 파악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지만 중국이 한 발 빨리 움직여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빙자해 봉쇄작전을 펼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4단계는 대만의 완전 봉쇄이며 5단계는 본격적인 무력행동을 자행합니다. 중국에서 대만 주요 전략시설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데요. 끝으로 6단계에서는 대만 점령을 위해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주한미군 기지, 괌,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저지합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최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곧바로 대만에 상륙작전을 펼치고 미군의 움직임을 보다가 대한민국, 괌, 오키나와에 곧바로 폭격을 가해버릴 텐데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또한 전쟁에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안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투입을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군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그저 중국의 일부를 자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적극적인 참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데요. 전쟁을 하겠다며 설치고 있지만 그대려 무리하게 미국의 군사력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전 해군사령관은 오히려 양안전쟁의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양산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인 닝보 마이너스 저우산항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중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의 나라들을 천천히 고사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그렇게 물밑에서 비열하게 힘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일주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전쟁은 절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안전쟁의 참전은 물론 혼란을 틈타 북한까지 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에서만큼은 결코 과유불급이라는 고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 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1년에 약 55대의 K9을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 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주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이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통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통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하마 12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을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계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야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대체장비, 통칭 M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이 바로 이 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에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의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E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 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NATO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교역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다 그나마 한국 무기 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 허브,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의 대한민국 무기 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E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 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두 중량만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만 있었으면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봐도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화력이 멍에처럼 남아있는데요.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적성국이 죄다 핵보유국이다 보니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덮어놓고 애노부터 외쳤던 대한민국 핵보유가 점점 현실적인 논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변했습니다. 몇 년 사이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도 겁을 먹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개하더라도 한번 맞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행동 뒤에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고작 핵무기로 기사회생할 수준이 아닙니까? 다 사실 북한의 자신감은 누가 봐도 꼴 같자는 허세인데요. 심지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은 ICBM급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대한민국에 핵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 하나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9월 대반격에 다 죽어가던 러시아군이 그나마 전선을 정비하고 재공세에 나설 수 있었던 건 핵카드를 쓰겠다며 국제사회를 윽박지른 덕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이러니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무기라는 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일 뿐이고 등만큼 실도 많은 무기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칼을 차고 있는 사람과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의 협상은 누가 유리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설령 단 한 발의 총알만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더라도 마음이 권총 쪽으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정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요? 이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먼저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적 여론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각종 연구기관의 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핵 보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의견은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48.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영 못 믿어오니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갖추자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멀리 보면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핵 보유를 기겁하며 뜯어말렸습니다. 대신 자기들이 충분한 만큼의 핵 억제력을 제공해주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이런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민간 핵협력 확대, 확장 억제를 위한 새 핵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을지언정 한국의 핵 보유에는 반대를 표시했는데요. 미국의 자세가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쟁을 향해 치닫는 미중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확실한 마당에 애노만 외치는 미국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현재 국제사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날짜만 받아놓은 상태고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게는 무언가 강력하고 새로운 타개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확장 억제 강화 논의까지 촉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추측뿐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지난 1월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관료 14명은 현 행정부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한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 정치권과 군부에서부터 대한민국 핵 보유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막상 미국의 경제 제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핵 확산 억제를 주도해온 체면이 있으니 처음에는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겠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군사 기술력으로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당장 나로우나 지난해 12월 30일에 발사된 고체 연료 발사체만 봐도 이미 대기권 탈출 기술은 확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ICBM처럼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260도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더 가깝습니다. 굳이 사용할 수도 없는 기술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탄두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 기술은 사실상 확고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4차례 레이저 농축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했는데요. 또 2011년에는 이미 무기화 가능할 정도의 수치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재래식 미사일임에도 탄두 중량 9톤의 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현무-5를 만든 나라에서 핵미사일 연구를 선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확산방지조약, 통칭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조약은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수단을 제외하면 모두 핵보유국인데요. 그러나 NPT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지만 초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조약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전례에 없던 엄청난 경제 보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NPT에 비준한 많은 나라가 핵을 개발할 기술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이는 10중 8구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NPT의 핵 보유 5개국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레 한국을 본보기 삼아 아주 강력한 억제 전략을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1990년 미국이 신세계 질서를 천명한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신냉전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세계는 저마다 새로운 질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변해야 합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외적 이유를 떠나 대한민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시기를 정하는 것뿐일 겁니다. 뻔히 보이는 전쟁의 징조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결과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필리핀이 이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필리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같이 필리핀은 무대일 뿐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고 중구난방이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필리핀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풍선이 아니라 레이저로 필리핀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은 필리핀 연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필리핀명 아융인의
군용 물자와 식료품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초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역 확장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언짢은 일인데요. 그런데 진짜 공격은 바로 이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군함에서 갑자기 레이저를 투사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보내드린 사진을 단순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는 흔한 레이저 포인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는 군사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출력 레이저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레이저에 직격당한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일부가 장시간 실명상태에 빠졌고 종래에는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이라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인데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필리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대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 해역의 법에 따라 대응을 한 것뿐이다라는 뻔뻔한 대답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적반하장 필리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리핀을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런 행동은 사실 싸우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조금만 더 국력이 강한 나라였어도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또 한없이 강한 중국 앞에서 약소국인 필리핀의 서러움만 느껴질 따름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에 세게 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융이는 엄연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안에 위치 암초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곳은 중국이 그은 남해 부단선 내에 있는 러나이자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실 텐데요. 혼란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해 구단선이란 건 중국이 자기들 멋대로 그려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회적 협의로 아융이는 필리핀 땅이다라고 정했는데 뒤늦게 중국이 아니 우리 건데 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 필리핀, 베트남의 연해 즉 편의상 통칭하는 남중국해의 80-90%가 모두 중국의 내해라는 말이 됩니다. 7영역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헛소리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를 주장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실효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간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이 1947년 당사국 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제부터 내 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게 말이 될 리 없습니다. 이건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안방부터 화장실까지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필리핀은 1999년 의도적으로 자국 군함을 좌초시킨 뒤 수리 및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아융인을 실효 지배 중인데요. 중국은 무단 침입이라며 2021년에 아융인의 보급품을 내려놓던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진작부터 중국에 헛소리하지 말고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영해권을 존중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되려 필리핀 이지 내에 10개의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나라다운데요. 결국 필리핀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선택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필리핀으로선 중국에 대항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91년 공식적으로 필리핀에서 철수했던 미군은 2014년 재배치 협정과 함께 4개 공군기지와 1개 육군기지의 순환배치 형식으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안전쟁이 가시화되고 필리핀 정권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30일 미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루손섬 북부와 팔라완섬의 군사기지의 사용권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총 4곳에 군사기지 사용권을 허용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에 접근하기 최적의 위치고 대만에서도 고작 32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 때문에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확보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고 양안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으로선 중국이라는 대마를 잡기 위해 미국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필리핀도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좋든 싫든 이제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이 주관하는 카만닥 연합훈련에 해병대를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전부터 중국의 인공섬 기지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K-136구룡을 전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필리핀에 공여한 구룡만 모두 40대에 달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최대 함정 중 하나인 호세 리잘급 호위함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함정이고 주력 초계함인 콜라도 얍급은 우리 포항급 초계함의 퇴역함인 충주함을 공여받아 재개장한 함정입니다. 또 고속정 토마스 바틸로급은 우리 해군에서 공여한 참수리급의 필리핀 개장 버전인데요. 심지어 필리핀 공군의 최대 전력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 12기입니다. 이쯤이면 일말의 과장도 없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필리핀군의 주력급 전력이 모두 한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선택에 필리핀의 운명도 결정되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리핀을 계속 돕는다면 필리핀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테고 대신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량의 30%가 지나는 핵심 무역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필리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당장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떤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국제 정세도 급변하리라는 것입니다.